안녕하세요. 대그닥TV입니다.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되지? 연고가 없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지? 땅이나 집은 또 어떻게 구해야 되지? 가면 뭐 먹고 살지?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, 주거, 농지,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정착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.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. 요즘 오도이촌을 하면서 나만의 총캉스를 만드는 게 귀농귀촌의 시작점이 되었는데요. 제 주변에도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귀농을 해서 농사를 한번 제대로 지어보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정보가 없다.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정보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마저도 어떤 곳은 또 이렇다 하고 또 어떤 곳은 저렇다 하고 혼란만 주는 불확실한 정보들이 대부분이어서 도대체 어떤 걸 보고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귀농귀촌이라는 생각을 하면 막연하고 막상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. 저희도 여주로 귀촌하기 전에 준비할 때 똑같은 경험을 해서 그 마음 100번 공감합니다. 저희가 이 달그닥TV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귀농귀촌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리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걸,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이제 곧 귀농귀촌의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그린데로를 오픈한다고 합니다. 어? 귀농귀촌 정보 플랫폼이면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있잖아. 근데 또 무슨 플랫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새롭게 바뀌는 이 통합 플랫폼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해주고 주거, 지원정책, 일자리 등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 시스템으로까지 연계를 해준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과연 기존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차이점은 뭘까요? 정보 제공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탐색하고 준비만 하는 정보에서 실행하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도 폭넓은 정보 중심으로 바뀌었고요. 내 관심 지역의 농지, 주택 가격, 매물, 그리고 실습 체험, 병원, 학교 등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정착까지 도와주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데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7월 5일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오픈하면 제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어디에 어떤 정보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우리 달시님들께 꿀팁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.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